너를 쫓은 hate 절대 피하지 못해. 너만의 두 번째로 난 변신해. 이 밤이 가기 전에 난 함께해. Back up twist, back up twist. 너 준비됐어 나를 믿고 따라와 줄래.참 좋아하는 형님이 오셨었는데 아무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그분 알아요. 이래서 짝꿍이 좋은 건가 봐요. 좋죠? 네. 그럼요. 그러면 이 애정 넘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네, 뮤직뱅크 오늘도 저희만큼 보고 싶었던 반가운 무대들이 잔뜩 대기 중이죠? 맞습니다. 그 무대들을 보기 전에 4월 첫째 주 K차트 1위부터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4월 첫째 주 K차트 1위입니다.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케이크 엣지 아일랜드 프레이. 이번 주 K차트 1위는
알겠니 이건 너의 한계 생각보다 훨씬 멍청해 평생 중2병 남자란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걸 찾으려 헤맬 때 조급해지고 무슨 혼자야 의상은 상의해 아픈 척하지 말고 왜 건들고 흔들어 니나 없이 없잖아 You're so crazy amazing 해 너의 여기 또다시 날 찾지 마 CLC의 페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노래들을 살펴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좀 있네요. 그게 뭐죠? 페페, FM, 빵야까지 뭐 어디 안 좋아요? 네, 노래 제목들이 심상치 않아요. 아무래도 독특한 제목이 시청자분들께 각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제목이 딱인 것 같습니다. 코브로 돌아온 스페셜 멤버 함께 돌아온 마마무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에 블랙 카리스마 피에스타부터 만나볼까요? 짠해 짠해? 짠해?
날아가버린 아이들의 장애 봐 지금 널 보면 내 마음 딱 잔해 힙합 대세 남들의 만남 자이언트 크러쉬의 그냥 가요계 점령 준비 완료 엑소의 콜미 베이비가 19위 32계단이나 업업 NSYNC의 와이피가 18위 17위는 무대에서 제대로 노는 그녀들 꼬미닛의 미쳐 아찔한 파격 퍼포먼스 가인의 파라다이스 로스트가 16위 15위는 청순한 소녀들의 수줍은 인사 러블리즈의 안녕 발롱 넘치는 가요계의 레전드 14위는 신화의 표적 13위는 감미로운 두 남자 슈퍼주니어 디애니의 너는 나만큼 봄처럼 달콤한 음악 하이퍼 아이유의 봄사랑 벚꽃말고가 12위 쉽지 않은 열풍 EXID의 위아래가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Baby
From side to side, just look, don't touch. Everywhere I go, I get the feeling. 불같이 뜨거운 시선들. 서서히 다가오는 my little monster. 다 거기까지. 익혀봐, 아마왜 매고 땡기고. 미치겠네, 다칠까봐 걱정되잖아. 여기로 저기로 나 좀 빠져요. 이리저리 들려오는 귀찮은 얘기. 자생이면 다니 네 머릿속에 메리만 들려. 텅텅텅 자꾸 쪽쪽쪽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할 거야. Just like don't touch. Every time you come a little closer. 넌 심장 소리 커지고 이제로 가면 너만 다칠 것 같은 걸.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걸. 꺼져라 일루와 밀고 땡기고. 지연에 다칠까봐 걱정되잖아. 1분만 10초만 시간 내줘요. 이리저리 들려오는 귀찮은 얘기. 나는 본이야. Oh baby please behave yourself. 뻔한 얘기 제발 stop. 나는 저 멀리 떠나버렸어. Ain't nobody got time for this. Listen to me boy. 좋지? 화풀이 할 때 다 들어줘.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려. 몬스터 다 잡은 물고기 네가 다 확해. 옷장치는 분위기 손잡고 잘게. 오빠 믿어 남자는 다 그래. 아빠 말처럼 남자는 다는데 거기 못나니 절반의 다리 진짜 너네 타입 아니야. 절대 너네 타입 나도 바로 멈춰 매번 일 없을 것만. Goodbye yeah. 기회를 줄 테니 just to do it all. 가격 대비 싼 맛 위아래 서구 어삼 18 닥쳐 저리가 음원 차트가 내 음악 점수는 아니지 아니지 반대로 너도 마찬가지 쇼쇼쇼 목에 힘 배열 주셔
때가 어느 텐데 단체 군무 서커스 서커스 엄마 그래파 분홍 색깔 아빠 그래파 파란 색깔 그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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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색깔 내 동생 그래파 노란 색깔 내 몰림 시럽에 불리 살 때도 대치게 노래 논란에 불집힌 가솔린 이 노랜들이 대신 나지 좀 많이 이 노랜들이 대신 나지 좀 많이 털어 사장님 가라사대 또 안 되대면 막 해도 돼 뭐 그래서 그만 믿고 이런 노래 만들고 나서 대박 다 돼 고정 하지마 다티나 전부 다 걸린다 내 말을 잊지 마 엄마 9번째 월드투어 뮤직뱅크인 하노이를 드디어 방송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보라씨 잘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네, 저희 시스타를 비롯해 K-POP 가수들이 함께한 특별 무대 그 뜨거웠던 공연이 4월 8일 수요일 밤 11시 10분에 공개됩니다. 그럼 잊지 않고 본방 사수하려면 11시 통금 시간에는 맞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이 노래를 들으며 다음 주 수요일을 기다려볼까요? NCR가 부릅니다. 통금 시간. 4, 2, 3, 4
위해 멈춰줄래. 레드벨벳 분들 지난주 1위에 이어서 2주 연속 1위에 도전하고 계세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주 동안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는 레드벨벳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FT 아일랜드는 1위 후보곡 프레이가 멤버들이 함께 만든 자작곡이라고 들었어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영광이고요. 미치겠습니다. 기분에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두 팀에게 오늘의 1위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위 후보하면 1위 공약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1위 공약 하나씩 걸어주세요. 네, 오늘 저희 레드벨벳이 1위를 한다면 무대에서 셋째 년 건강체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저희
저희가 1위를 한다면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요. 멤버들끼리 파트 박아갖고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1위 공약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1위 결과만큼 궁금한 두 팀의 무대도 잠시 후에 펼쳐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10위는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 나을의 같은 시간 속에 나와 진짜 여자로 변신한 걸스데이 미나의 나도 여자예요가 9위 새벽 감성을 깨우는 음악 8위는 백지영의 새벽 가로수길 사과처럼 상큼한 매력 발산 가인의 애플이 7위 6위는 떠나간 옛사랑을 추억하는 노래 케이윌의 꽃이 핀다 빛깔을 사로잡는 애절한 발라드 허각의 4월의 눈이 5위 봄바람 따라 차트 역주행 4위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아슬아슬한 삼각관계 다비치의 두 사랑이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Chart 눈부신 따스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참 부럽네요. 감성 보컬 허각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그 기분 서준 씨가 잘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왜요? 서준 씨는 마음을 움직이는 연기력을 가졌잖아요. 아유 참. 저도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아이고 좋으면서 이런다 또.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그 전에 이분 따라가려면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완벽한 위로를 전하는 백지영 씨와 송지빈 씨의 무대 만나볼까요? 새벽 가로수길. 해가 저문화 없이 옷을 걸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집을 나설 때 가로등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오늘 하루 고생한 사람들이 모일 때 한 잔씩 한 테이블씩 정리를 하고 힘들면 한 10분씩 쉬기도 하고 한 번씩 또 한 번씩 생각난데도 보고 싶어도 이젠 아무 사이 아닌데 하루 종일 너라는 핑계를 대고 바보같이 노래를 불러보아도 아직도 날 올려만 보던 이름이 장난칠 때 웃으며 내리던 손길 사진 속을 몇 번을 들여다보고 한심하게 손가락이 흘려보아도 아무도 날 울리지 않는 전화로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 하루 걸치고 아무도 남지 않은 거리를 걸을 때 간판의 불빛이 하나 둘씩 꺼져도 사람들이 하루를 끝낼 생각 없을 때
하셨는데요. 무려 10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신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른 남자 말고 너는요. 네, 여자들의 사랑 방식 적극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어허. 네, 글로벌 대세 엑소분들은 정규 2집으로 컴백하셨잖아요. 그쵸, 네. 앨범 선주문만 50만 장에 이르는 이번 앨범 타이틀곡 Call Me Baby는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Call Me Baby는요, 중독성 강한 훅과 멜로디 그리고 재치 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와, 네. Call Me Baby. 예? 네, 저희 두 팀 모두 이번 신곡에서 파워풀하면서도 섹시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네. 다른 남자 말고 나. 저희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Call me baby. 하. Call me baby. Yes. 네. 오호. 네, 잠시 후 다른 걸 그 룸 말고 We Say와. 아, 네. 가요계는 완전 난리야. 오호. 네, 엑소 분들도 컴백 무대가 있으니까요. 네, 네. 조금만 기다려. 나를 바라볼 수 없고 빨리 마음을 사로잡아
줄 잔뜩 넌 내 이빨이 녹아내리는 줄 Baby boy 다른 남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 소파에서 안 튀는 옷만 골라 Every time 네 몸 아부가 행복 관심이 더 빠지만 못하고 또 숨은 빠지면 I wanna pass 날 보는 내 시선 내 시선 goodbye 기분 좋은 느낌이야 너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Give m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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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y you're 부드러운 게 나 한마디 아이스크림 케이크 녹아버리기 전에 내게 입만 찾아요 It's so tasty Come and chase me 네 입술이 달콤하게 녹아요 나는 눈을 감아요 달콤한 그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특별해진 오늘에 어울리는 맛으로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에 네 가슴 두근거려 내게 다가오는 저 It's so SA와 엑소의 컴백 무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그리움과 쓸쓸함을 담은 목소리 K-Wish부터 만나볼까요? 꽃이 핀다. 돌아가. 사진권. 네. 바람꽃이 난 네 고원
이젠 네 길을 밤새 걸어도 걸어도 손끝이 시리지가 않아. 멈춰
Call 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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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me
다른 누구도 이렇게 못했는데 뭔 말이 필요해 no. 저 바보 만져봐 내 심장이 baby oh. 오빠들 만나 난 그렇다고 절대 쉽지는 않아 난 잘 모르는 여잔 별로 Please God, hear me. 소리쳐 외치는 나.
네, 전 출연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2015년 4월 첫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레드벨벳과 FT 아일랜드,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 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번호 점수, 방송의 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FT 아일랜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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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첫 번째 네, 저희 노래로 나온 앨범인데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FNC 식구들, 저희 한성호 대표님, 조성원 사장님, 이성호 이사님 비롯해서 많은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진짜 우리 진짜 믿어주고 기다려준 네, 브리마 누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크.